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이제 리모델링 컨설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리모델링 컨설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일반 소비자들이 집을 구하거나 나대지를 구하거나 이제 땅을 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땅을 구매를 했는데 또는 건물을 구매했는데 설계를 어디에 맡길지, 이 업체가 잘하는 업체인지, 그 설계가 끝나면 시공은 어디에 맡겨야 할지, 시공은 믿을 수 있는지, 어떤 이런 고민들이 사실 많고,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이 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설계 디자인을 할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공 업체를 선정할 때 실제적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땅에 이제 집을 짓거나 혹은 그 집을 개조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일을 상담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건물을 처음에 구매를 하고 나서 단순하게 인테리어를 하러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고, 그쵸. 그다음에 또 너무 오래돼서 이거는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상 건물을 사고 놓고 또는 뭐 땅을 샀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건물을 짓겠지만 사놓고 변경되는 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 건물을 샀을 때의 마음가고, 그다음에 주변의 입지나 환경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상태하고 이런 것에 따라 워낙 차이점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선택하는 데좀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작가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주택에 살고 아, 있습니다. 주택에 살고 계세요? 단독주택? 제가 지금 십몇 년 동안 계속 단독주택만 옮겨 다녔습니다. 살고 있다가 지금은 뭐 이게 주택이라 해야 되나, 상가주택, 상가주택, 5층짜리 상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직접 본인이 설계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이미 지어진 걸. 지어진 걸 그냥 구매해서 저희 사무실로도 쓰고, 그다음에 주거로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일을 하신다니까 궁금해진다 갑자기. 근데 그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딱한 번. 정말요? 결혼하고 이제 전세로 살아보고, 그 뒤로는 이제 주택에만 살았는데, 결혼하고 처음에 아파트에 이사 가서 살아보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파트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 뒤로 주택에 계속 살면서, 지내왔는데, 근데 뭐, 주택에 대한 매력은 뭐, 너무 많지만, 근데 또 제가 주택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다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또 아파트에 나름대로 매력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주택 쪽에 매력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파트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주택만 계속 살고 지금 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아내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아파트가 워낙 쾌적하고 이제 편리하고 치안도 좋으니까 아파트에만 살려고 한대요. 반대는 없으셨어요? 아파트에 처음에 살고 싶어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신혼 때 아파트에 전세로 갔고, 그런데 이제 또제 일이 또이 일이다 보니까 처음에 집에 돈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빚을 내어 가지고 은행 대출로 단독주택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을 또 내어서 공사를 했죠. 그게 지금 그 제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집이란 책을 2012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나온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때 이후로 계속 그 리모델링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콘크리트로 이제 부사잖아요. 근데 이 콘크리트가 뭐 진짜 수십 년을 간다. 뭐 100년도 넘게 해도 뭐 내구성 괜찮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집의 수명이라는 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되나요? 사람이 태어나서 수명이 다르듯이 건물도 수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한 사람은 오래 사실 거고, 또 너무 폭식과 포금을 한 사람들은 일찍
이렇게 네. 돌아가시는 것처럼 네. 건물도 짓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수명을 한 40년 정도 보기는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조금 더 오래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조도 뭐 블록보다는 네. 조금 더 오래 갈 것이고 네. 한데 우리가 좀 오래된 건물 또 병이 나면은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듯이 네. 또 이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네. 리모델링 할 때 구조보강이라는 작업들을 거치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보강 작업을 하면 또 10년, 20년 더 이상 더 오래 그쪽에서 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지금 수도권 지역에 그 아파트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그 땅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가 튼튼하니까 아직도 멀쩡한 거를 30년 기한 됐다고 부셔서 다시 또 짓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아파트는 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확실히 좀 오래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오래된 아파트를 네. 재건축하는 이유 중에 골조가 오래돼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것보다는 어떤 공간 구성이 예전과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주방이 작고 네. 그다음에 방이 크고 네. 이런 구조였다면 그쵸. 요즘은 거실 주방이 크고 네. 화장실도 개수가 늘어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공간 형태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은 좀 제일 큰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골조보다는 이제 설비라든지 전기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오래됐으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 책이 이제 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에 대한 책이었잖아요. 저도 이제 뭐 30년, 40년 된 집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새로 짓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구조를 보강해서 조금 뭐 개조를 해서 사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네. 우리 건물의 연수, 그 다음에 그 우리 구조가 뭐 철근 콘크리트든 벽돌이든 이런 구조체의 종류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중요하겠지만 사실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지을 것인지 리모델링 네.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네. 입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가 네. 사실 위치가 좋으면은 네. 새 건물이라도 사실은 또 허물고 더 큰 건물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에는 네. 증축을 통해서 면적만 조금 더 늘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거와 관리없이 순수하게 주거 형태로 네. 지낼 것 같으면은 어떤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네. 리모델링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단순히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오래된 건물, 70년 됐다고 네. 이상된 건물이고 허물어질 듯한 건물이라고 리모델링을 못 하진 않습니다. 네. 거의 신축처럼 구조체를 다 바꿀 뿐이지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신축을 할 것인가의 어떤 선택 기준은 네. 의외로 어떤 건물의 상태보다는 네. 건물이 놓여 있는 자리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연트럴 파크라고 해서 네. 기찻길이 있었는데 그게 공원화 되면서 그 기찻길 주변에 있던 주택들이 다 한번 리모델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새로 지어지거나 그렇죠. 근데 그 주택이 상가로 막 변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도 어떤 판단하에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일단은 그쪽에 장사가 네. 되겠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일반 주거로 살 분들이 그 연트럴 파크 주변에서 순수하게 주거로 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뭐. 네. 대부분 그걸 일체계 상가로 개조해서 네.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뭐. 임대 수익이 더 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 수리를 해서 네. 그리고 또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더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겠다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살겠다는 판단들이 쓰고 결국은 집주인이 살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직접 네. 이걸 임대나 구매해서 살든 간에 네. 이것들이 그 전전보다 수익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그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그 리모델링 할 집과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될그 집의 기준을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 약간 뭐, 주차장 대수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질문 드렸는데, 입지라고 하니까 너무 참신하게 다가오고, 아,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입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입지가, 네.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주택은 뭐 건물 하나마다 입지가 다 다르고, 네. 물론 그래요. 사실 중축 공사일 경우에는, 네. 사실은 새로 짓는 것보다 오히려 중축을 통해서 이렇게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게, 네. 건물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 대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 대수 산입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새로 증축하는 면적에 대해서 주차 대수를 이제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신축보다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뭐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서울 지역에서, 네. 땅값 비슷한 서울 지역에서, 네. 공사비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것보다는 어떤 입지의 문제가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리모델링 그 컨설팅 업무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어떤 의뢰들이 많이 들어와요? 요즘 그, 네. 단독주택 트렌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찾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네. 단독주택 가면 춥고 덥고, 네. 설레도, 네.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젊은 분들은 20, 30대들은 단독주택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없죠. 없죠. 다 아파트. 대부분 때문에. 아파트에, 네. 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춥고 덥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물론 뭐 요즘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은 아파트만큼 따뜻하고 좋은 집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대한 선입견이 기본적으로 없고, 네.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레트로, 그러니까, 네. 옛날의 어떤 취향을 좀 담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네. 하고, 또 뭐 1988 같은, 네. 어떤 드라마도 넣고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레트로 감수성을 오히려 담기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네. 이제 구매를 해서, 네. 또는 임대를 해서 이제, 네. 그 예전 건물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공사 비용은 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네. 제일 큰 거는 이제 구조체. 네. 구조체를 변경하는 거. 그냥 벽을 없애고 구조 보강하는, 네. 이제 철거와 구조 보강 작업이 대부분의 비용이 들고, 나머지 어떤 인테리어 작업은, 네.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벽체에다가, 네. 목공사를 해서 뭐 붙이고 이런, 네. 작업보다는, 네. 그냥 취향껏 페인트 칠하고, 네. 바닥도 그냥 노출 그대로 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오히려 그런 비용보다는 이제 탁자 같은 어떤 그런 테이블 의자 이런 데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하는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감성들을 좀, 좀 살리는 것들을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분들이 20, 30대, 네. 분들이 이제 집을 구하는 데 큰 의사가 없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우리가 캥거루족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살고, 그쵸. 있는 단독주택에, 네.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단독주택에 그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공존해서 살면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죠. 개인 프라이버시. 예. 아파트에 같이 산다고 하면 한 층에 같이 있으니까, 그쵸. 걸리잖아요. 불편하죠, 좀. 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눈에 걸리는데, 부모는 1층에 살고, 네. 그 다음에 자녀는 또, 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네. 자녀는 2층에 살고, 그쵸. 우리 흔히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네. 이제 그런 세대들은, 부모의 도움은 또 필요한 경우가, 네, 많고, 많죠. 그래서 부모의 도움은 받으면서, 그 다음에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생활을, 네. 또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단독주택이 매우 좀 유용한 주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뭐 10년, 20년 지나면 단독주택 열풍이 한번 불 수도 있겠네요. 이미 불었죠. 이미 부른 거예요? 이미 불었고, 네. 단독주택의 열풍이,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음악적으로 치면은 개성이 강한 음악이, 네. 있고 대중적인, 네. 음악이 있다고 하면은, 네.
반도체 쪽은 약간 개성이 강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네. 대중적으로 뭐 인기 좋은 거는 뭐 아파트라고 하면 네. 반도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근데 좀 뭐 약간 더위나 추위에 반도주택 약하기 약한가요? 어떤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반도주택을 네. 예전에 건물들은 네. 단열 기준 자체가 없어놓으니까 네. 단열재가 안 붙어있죠. 아. 그래서 춥고 덥고 네. 근데 요즘은 최소 리모델링 이상 하면 이제 단열 작업들을 하고 네.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뭐냐면 네. 아파트는 제가 살고 있으면 위에 네. 아래 옆에 네. 이쪽에 다 집이 있으니까 네. 일종의 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단독주택은 사방이 노출돼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은 아파트에 비해서 있죠. 있는데 요즘 뭐 기술적으로 뭐 단열 기술이 워낙 좋아서 아파트만큼 따뜻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이제 하실 때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세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리모델링 컨설팅을 하세요? 리모델링을 할 때는 네. 일단은 건물에 대한 분석을 조금 잘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건물. 그렇죠. 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건물이 어떤 경우에는 네. 건물을 들어가는데 이미 구조체가 잘 빠진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잘 넣어 있는 경우에는 네. 굳이 뭐 벽을 허물고 새로 뭐 층수가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네. 이제 마감대만 교체를 해도 되는데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옛날 80년대 네. 옛날 구조 형태라서 공간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주거에 대한 한정이고 근데 이제 이 건물을 또 위치가 또 좋은 경우에 뭐 우리 도로 갓길에 좀 좋은 위치에 있는 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단독주택 주거 형태로 갔다가 네. 나중에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은 뭐 기존 입지도 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뭐 입지가 앞으로 좋아질 입지라든지 이미 좋은 입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네. 용도 변경을 해서 1층에는 상가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2층 또는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 형태나 임대 형태로 네. 두자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대수선도 필요할 것이고 네. 증축도 필요할 수도 있고 네. 또 용도 변경도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단순히 마감재 교체하러 왔다가 네. 그 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체 리모델링을 하자고 했다가 네. 그냥 마감재만 교체하는 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 건물이 놓인 입지 상태를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골목 안에 있는 건물을 네. 뭐 용적률에 맞게끔 최대한 높여가지고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지어버리면은 건물은 크겠지만은 뭐 임대가 안 되거나 임대 네. 금액이 낮겠죠. 근데 네. 이제 공사비는 어차피 또 더 들고 하기 그쵸. 때문에 위치에 따라 건물 규모와 용도를 좀 잘 정하는 게 리모델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고 왔다가 또 신축으로 또 전향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